그래서 현대에서 수업을 하시는 거야? 어, 여기도 저번에 틀었을 때 그냥 바로 그 다음 주에 이제 오라고 했었는데 너무 찝찝해갖고 지금 우린 3주로 아예 쉬어버렸거든요. 아, 꽤 많이 쉬었네요? 네. 사람도 지금 8월 말까지 수업을 하실 것 같습니다. 아. 네, 그전까지 뭔 일만 안 터진대요. 그러니까. 이게 좀 불안불안해요. 근데 또 광복절이 있어가지고 그때 또 사고 칠 것 같은데 느낌이. 그니까. 뭐 시위한다고 나왔을 거예요. 제발 좀, 아, 이걸, 뭐야, 진짜. 아우, 그 자식들 진짜.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된다. 네. 말을 못 했으니까. 아니, 우리만 조심하는 것도, 우리만. 그러니까요. 저는 괜히 여기서 하다가 하면은 수업도 다 쫑나고 그러니까. 저희 같은 사람은 신경을 쓰잖아요. 딱 출근, 집, 출근, 집, 그러다가 이제 여기. 맞아. 작업 한번 하고. 딱 한 번, 진짜 일주일에 한번 들어가시는데. 지금 이것도 제가 수업이 얼마 안 남았는데 끝내야 되니까 온 거지. 안 그랬으면 안 왔어요. 굳이 한 번 더 치려야 돼. 약간 월요일 날 오신다고 할까? 그러다가 막. 다들 지금 못 오고 계셔가지고. 아, 근데 월요일은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.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, 그 있잖아요. 일을 끝냈는데, 끝나지 않아. 자꾸 생이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. 미치죠, 그럴 때. 저 월요일이 진짜 그랬거든요. 아, 월요일이 항상 그러잖아요, 월요일이. 그런데 원래는 저는 그 서브 선임, 제 선임 일 도와주는 좀 그런 보조일 베이스로 하는데, 선임이 없으니까 제가 선임 메인 일을 같이 잡아서 하니까 미치겠는 거예요, 그냥. 일을 할 줄 알지만, 아무래도 저는 그 일을 자주 안 해서 능숙하지가 않아가지고. 아하. 이제 1년차인데 뭐 알겠어요. 제가 일을. 잘못하면 처음부터 다시 가야겠죠. 아, 저희는 돈이 많이 걸려있어가지고. 미쳐버리죠, 몇 천씩 걸려있어서 한번 잘못하면은.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긴장하면서 일하느라. 그렇구나.